만원어치만 살 거야. 만원이 뭐 쉬운 줄 알아. 그냥 쉽게 쉽게 다 벌리는 줄 알지. 대박이다. 이건데 이거. 그게 왜 필요한데? 이거 갖고 싶어. 어? 이거 손 소독제 같은 거 넣는 거. 소독제를 넣어? 우와 귀엽다. 이거. 그거 귀엽네. 신났네. 방금 산 거랑 똑같은데? 이거는 그렇게 그 똑같은 건 아닌데. 엄마 눈에는 똑같은 거 같은데. 하나만 사. 똑같으잖아. 아유 못 지나가. 네 이거 아 귀여워. 이거 살까? 여기 살아야 돼. 너가 생각했을 때 필요하면 사. 너 용돈으로 사는 거야 다? 엄마 안 사줘? 대박 이거 무조건 사야 돼. 그게 뭔데? 박스가? 이거 이 안에다가 다 그 포토카드랑 다 넣는 거. 박스 많이 사지 않았어? 집에도 많던데 비키야. 뭔 놈의 박스를 그렇게 사니 상자를? 두 개짜리가 어디 있을 건데? 이것도 유명한 건데. 이거 하나만 할게요. 너 알아서 해. 너 돈이야. 나 미니가 없어가지고 이거 저번에 샀잖아 탑노던. 그 저번에 산 거 그거는 큰 거야 큰 거. 잘못 샀어. 아유 또 집에 짐 하나 늘었고요. 귀엽다. 이거 거 이거 거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어, 왼쪽 거 귀여우다. 그래놓고 이제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줘봐. 뭔데? 그거 왜 물어보는 거야? 열리는 거. 저렇게 사. 여기 안에다 도무송 같은 거 넣고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도. 도무지 아리송 다리송이야. 어 여기 있는 거 다 사야 돼. 이거 중요한데? 이거 엄청 중요한데 이거랑. 이거 긴 거 넣는 건데. 아유. 이거 진짜 나한테 긴 거 없는데 이거. 이거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돼. 다 있어야 된대. 이거. 이것도 산다고? 이게 다 그 택배 그 그거 들어가거든 이거 안에. 아유 엄마도 모르겠다. 조금 비싸서 아깝다. 이것도 좋다. 난 투명인 게 더 좋긴 한데. 이거 봐. 뭐 살까? 뭐 사지? 이거랑 이것도 필요한데. 세 개나 다 사? 이거 뭐 인덱스 다 있어야 돼. 너 용돈 많아? 너무 귀여워. 이거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스티커 집에 많잖아, 비키야. 탐구도 분위기 때문에 필요한 거야. 근데 이런 거는. 예쁘네. 이걸로 할까? 얘도 좀 예쁘지 않아? 반짝거려서. 응, 그거 이쁘다. 야, 이제 끝. 그만. 야, 만 원 넘을 것 같지다? 한 만 오천 원 쓸까? 너 돈 있어? 아니. 용돈으로 사는 거예요 저거. 다음 주도 용돈 없어. 괜찮대. 저렇게 하겠대. 아우 엄마는 이해가 안 가 비키야. 저렇게 통을 많이 사는 게 이해가 안 가. 통이요? 떨어졌어. 다음 달 용돈 미리 땡겨 쓸 수 있을까요? 무슨 다음 달 거까지를 용돈을 쓰겠다 그러고 있어. 잘 세봐 다시 잘 샀는지 맞게 샀는지. 귀여워 비키. 짜잔 포카 포장 다 해줬다. 오다가 문구점도 들렸거든요. 도무성 몇 개 사왔는데 문구점에 진짜 좋은 거 많더라고요. 다 있어. 몇 개 못 산 거 있거든요. 근데 와 진짜 필요한 거 엄청 많아서 보여드리면. 와 이거는 지금 문구점에서 산 거예요. 도무송. 샀는데 이 도무송을 담을 케이스가 있어요. 이거 850원에 샀나? 이거 케이스 한번 열어보면 오 딱 도무송을 위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열어서 나중에 택포할 때 끝에 붙여주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 예뻐 사진 봐. 아 귀여워. 이거 넣어주고 다음에 제가 포차코 좀 좋아해서 도무송 스티커도 가졌어요. 이런 식으로 오 이거 동그라미여가지고 이렇게 딱 붙이면은 택포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
대박이다 진짜. 아! 벨보아를 먼저 깔아줘야 돼요. 보아를. 우와 우와 어 좋은데? 다이소에서 담요 살라고 그랬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털 빠짐이 좀, 왜냐면 아무래도 이게 ASMR 느낌이 있다 보니까. 우와 딱 이런 사이즈 이런 느낌이다. 우와 우와 좋다. 아 포카 케이스 알코올 수압을 못 샀네. 우와 요건데 이거 지금 문구점에서 산 거고 제가 갖고 있는 포카를 포장용품이랑 다 같이 들어있어서 좀 정리가 안 되긴 하거든요. 포카 케이스 한참 모아야겠네 포카를. 이것도 원터치 다용도 보관함. 아 속 시원하게 안 열린다. 이게 딱 열려야 되는데 뭐죠? 아 이렇게 아닌데 이건 조금 모르겠어 잘못 산 것 같아. 아, 이게 포카 케이스여가지고 샀는데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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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저 문구점에서 산 포카를 한번 담아볼게요. 이런 느낌? 근데 투명해서 좋다. 이렇게 투명해서 좋고 문구점에서 산 거는 다 끝났고 이제 다이소에서 산 거를 한번 꺼내볼게요. 짜잔! 요건 어디에 필요하냐? 이런 택배 상자가 많거든요? 이런 택배 포장지를 이렇게 올려 잡고 딱 맞죠? 끝에다 놓고 짜잔! 아까 구매했던 건데 제가 포카 다 채워놨어요 여기다가. 제가 포카 앨범 어디다 놨는지 새 거가 있는데 그거 사고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다 채워놨고 짱구 미니 홀더. 오! 여러 개가 들어있구나. 엄청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오 귀여워. 짜잔 짜잔. 땅 이게 이건 다 똑같은데 콜렉터 케이스. 여기에다가는 제가 뭘 넣으려고 이걸 샀냐면 이 반짝 하트 쿠팡에서 산 건데 이거는 칠렐레 팔렐레 날라가서 넣으려고요.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포장해주고 산 거에다가 여기다가는 여기다 넣어줘야겠다. 자개 느낌? 홀로그램이 붙어있어요. 근데 완전 투명인데 이거는 조금 얇아가지고 제가 선호하진 않는데 이게 진짜 두껍고 좋거든요. 이거는 쿠팡에서 샀어요. 제일 밑에다 놓고 짜잔! 원터치 수납함. 여기 안에다가 마스킹 테이프랑 그런 거 넣을 건데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넣으려고 샀는데 아 근데 클립 이런 걸 안 샀네. 정작 필요한 것들 이거는 여기다 두고. 근데 아 거의 케이스 위주로만 많이 샀고 이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미니 탑로다가 쑥 들어가는 크기 짜잔. 오! 아! 오!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이게 투명이에요 여러분. 저 이렇게 돼 있어서 포장만 보고 아 이거 진짜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이런 느낌. 예, 포토카드 프레임을 이 중에서 이걸로 한다 치면 넣어주면 딱 이런 느낌 닫아줘. 그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딱이다 사이즈. 이거 진짜 좋다. 강추. 여기다가 다 넣을게요. 포코 스티커랑 아 인덱스. 우리 이 슬리브 꺼낼 때 바로 꺼낼 수 있게 이렇게 인덱스 필요한데 그럼 이것도 한번 꺼내볼게. 얘는 넓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면 뒤로 붙일게. 붙여주면 이렇게 해주면 완성이긴 한데 이거 나중에 택배 포장할 때 그때 쓸 거예요. 통! 이거는 좀 긴 도무송이나 그 스티커 같은 거 넣을 때 사려고 했는데 지금 아직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런 거 QR 앨범 같은 거 이런 거 넣어주고 이것들은 이렇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데코 스티커들로 투명 탑로더를 꾸며줄게요. 큰 거 산 적이 있거든요? 이만한 거? 아 이거 진짜 쓸모없어요 사실.
이 작은 거 샀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주변이 남고 이거는 좀 돈 아까워요. 용돈으로 다 산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쏙 들어가니까 오! 쏙 들어가! 우와! 진짜 좋다! 이거 강추! 이거는 데코 스티커. 데코 스티커를 좀 가위로 잘라서 케이스들 안에 다 넣어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랑 이런 키치한 느낌을 진짜 꾸미고 싶었거든요? 이런 느낌 하나랑 이거 두 개 합쳐서 하나 한번 꾸며볼게요. 두 가지로. 일단 어떤 사진으로 할까? 얼굴이 많이 중앙에 있는 사진으로 하고 싶어요. 일단 이걸로 정했고요. 미니 탑노도 안에 넣을 건데 이 전에 아까 산 인덱스를 이거 자꾸 빠지니? 이렇게 붙이고 키치하게 꾸며줄 건데 일단 저 이 곰돌이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탑노더를 하나 꾸며줬고 영롱한 느낌은 어떤 게 좋을까? 리즈로 꾸며볼게요. 붙여주고 그다음에 예쁜 거 진짜 많아. 특히 이 집. 저 이거 구름 때문에 산 거거든요. 오 예뻐. 트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여기 너무 공주공주 예쁜 게 많네. 겹쳐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는 키치한 느낌, 하나는 오로라 공주 같은 느낌으로 다이소 스티커로 다 꾸며봤습니다. 이거 무조건인 거 알죠? 이거 진짜 제가 갖고 싶었는데 이거 안 보였었거든요? 이렇게 인덱스까지 붙인 거 이렇게 다 넣고 이거 딱 좋잖아요. 거의 없는 데도 많아요, 이거는. 이런 뽁뽁이 넣을 상자도 없어서 어쩌고. 여러분은 최애가 누구예요? 여러분 최애가 누군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짠! 오늘은 이렇게 다이소랑 문구점깡을 해봤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신 분들 오늘 밤 최애가 꿈에 나옵니다. 쫀! 오늘도 신나게 다이소깡하기 대!